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로포포 쪽에 있는 절벽에서 백패킹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밤에서의 이번 일정 마지막 백패킹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되고, 준비도 좀 많이 해서 가방이 무거워요. 탈로포포 백패킹 시작합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을 하는데 역시나 개구멍을 또 지나야 되네요. 예쁘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랑 오빠랑 가이드 최대장님이랑 함께 가는데 기대돼요. 저는 소수정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 대장님. 안녕하세요. W필러 오빠. 안녕. 안녕. 너무 이뻐요. 그러고 우리 윤서 언니는 저기서 지금 준비 중이라 조금 기다려야겠다. 이제 미지의 세계로 갑니다. 무슨 디지몬 어드벤처 같아. 뭐랄까, 소수정의 원정단이 개척하는 백패킹 루트랄까. 지금 엄청 패기 넘쳐요.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백패킹. 예! 자, 오늘의 무기는 38 구경 6발들이 권총하고 단도 두 개입니다. 리얼 야생. 저 최 대장님 믿고 가는 거예요. 구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아, 물론입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건 무슨 꽃이지? 너무 예쁘다. 범국가 부겐빌리야. 부겐빌리? 부겐빌리? 오, 만져보면 창오지 같대요. 와, 신기하다. 색깔 너무 예뻐. 자, 여기는 이제 탈라포포 베이 파이파이 코브라는 곳인데, 자, 길이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멧돼지 상습 출몰 지역이에요. 자, 멧돼지는 자,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덤벼들지 않아요. 그래서 멧돼지 수칙은 봤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도망갑니다. 이제 갖고 있는 돌이나 뭐 짝대기를 던지면 화나면 덤벼드니까 화나지 않게만 하시면 돼요. 보면 겁이 많아서 도망가요. 아, 멧돼지가 먼저 도망가요? 네. 지금 겁이 많습니다. 지금이 멧돼지 나올 시간인 거예요? 야행성인데. 네. 마실 나올 시간이에요. 아, 새끼들 데리고 마실 나올 시간이에요? 다섯 시쯤? 나 태어나서 멧돼지 처음 볼 것 같아 오늘. 근데 나름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궁금하긴 해요. 그래도 대장님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새끼는 되게 귀여워. 새끼는 귀여워요? 네. 아, 하긴. 응? 소리 안 난다. 지나갔어요? 리얼 야생이다. 천리야. 여기 냄새가 천리를 가요. 방향제 냄새가 나는데 맡아보세요. 그래서 천리향이야.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
와, 너무 예뻐. 근데 조금 무섭기도 해요. 무서워요? 아, 멧돼지 나온다고 하니까. 새끼 멧돼지는 궁금한데. 응. 큰 건 좀 무서울 것 같아. 묵을 장소가 저기예요. 저 절벽 있는 데서 잘 거예요. 와, 아, 바람 부니까 좀 살 것 같아. 아, 좋네요. 목적지가 눈앞에 있으니까 좀 덜 힘들다. 빨리 절로 가보겠습니다. 검은 모래 해변이래요. 괌에서 한 곳밖에 없대요. 검은 모래 해변. 진짜 검은 모래네. 검은 모래 해변이래요. 나 다녀온다. 발자국 남기고. 와, 신기하다. 정글 가기 전에 편지 목이야. 시원해. 오우, 세다. 정글로 쇼. 너무 야생인데? 이게? 네. 우와, 이게 절구래요, 절구. 고대 참호르 부족들이 살았던 것 같다고 하시네요, 회장님께서. 참호르 민속 음식이 빈대떡인데, 네. 옥수수도 갈고 약초도 갈던 그런 절구. 아, 와, 신기해요. 어쩐지 이런 동굴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너무 신기해. 여기가 인기척도 없고 사람들이 진짜 안 다니는 곳이어서 가다가 길이 없을 수도 있대요. 그럼 개척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재단님만 최 대장님만 믿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뭐. 요새래요, 요새.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요새. 와, 신기해. 참, 여기 막 되게 흔적이 많은 곳이에요. 저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와, 땀이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 진짜 길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와, 진짜 다들 난리났어.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왜요? 여기 아니에요? 맞아. 아, 대장님 짱멋. 아, 대장님이 칼로 나뭇가지들 다 쳐서 저희들 잘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나는 사실 총만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원희 씨가 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안 가져왔으면 통과 못했네. 진짜 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와, 와, 다 온 거예요? 와, 도착이래요. 도착. 너무 예쁘다. 아, 진짜 고생해서 오고 나서 이렇게 자연이 주는 이런 뷰에 항상 감동하는 것 같아. 와, 저쪽에 파도도 치고요. 아, 너무 한적하니 좋다. 저쪽에 차가 다니는 것도 보이고 햇볕도 너무 예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1박을 하게 될 건데 좀 감상 좀 하고 텐트도 치고 그러겠습니다. 아, 이 뷰가 너무 예쁘다. 여기 나 오늘 여기서 자. 대장님 감사해요. 아, 진짜 최 대장님 없었으면 여기 진짜 못 왔어. 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living out at sea. That my heart is gone vacant. Everybody who was close to me all stayed on dry land. So now I'm driving back on Interstate West. I just gotta feel something. Not gonna wait till the morning, because something's gonna change my mind. I don't wanna change my mind. 짠! 세팅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채어와 코펠 버너, 그리고 이쪽에는 비상 식량들이랑 디팩 놨고요. 다음에 안쪽에 가방 놓고 침낭, 매트, 베개, 잡동사니들 놨어요. 저기 우리 언니 보인다. 제 텐트 안에 뷰가 이래요.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여기 열어서 한번 볼까?
일몰 좀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할 예정이에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는 마트에서 산 비프 그리고 사발면은 이따 먹을 것 같고, 일단 뭐 김이랑 다들 우리 팀원들이랑 쉐어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대장님은 누룽지. 누룽지 오늘 소들치 만들 거고요. 북엇국. 이 엄지 씨한테 빚진 거 갚으려고. 아 너무 좋아요. 비옥국 쏟아가지고 북엇국. 우리 원희 오빠는 진미채랑 또 비프랑 소주, 그리고 햄, 진짜 햄이네요, 햄. 그리고 샐리, 그리고 뭐 샐러드랑 이런 거 갖고, 윤서 언니도 똑같이 아, 이런 거 저런 거 샀어요. 테리야끼 스테이크하고 와~ 과일. 와~, 와 저희도 과일 하나씩 챙겼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맛있는 저녁 식사 즐기겠습니다. 원래 바닷바람 많이 불 텐데 지금 절벽이 바람 다 막아주고, 아 근데 여기 최고의 박지인 것 같아. 너무 좋아. 야, 아참 괌에서는 이소가스를 안 팔아요. 그래서 부탄가스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버너가 그 어댑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장착해놨어요. 부탄가스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필요하고, 만약에 나중에 괌에 백패킹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거 꼭 필수예요. 이소가스를 팔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위험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꼭 가이드랑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괌 백패킹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가이드랑 함께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번에 이랬던 걸 봤어. 전화를 시키고 전화 성공. 아 나 이게 너무 제일 무서워 전화할 때가. 오~ 대장님 표 누룽지. 오 괌에서 누룽지라니 대박. 누룽지 너무 맛있어.
벌레. 세상에 잡았어. 어머. 벌레도 한 손으로 잡고, 여기 봐요, 벌레. 어, 하나 더 있네. 야. 지금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벌레가 또 잡았어. 대박. 이제 들어와서 자려고 해요. 내일 아침 일출 보려고 일찍 자고 일어나서 일출 보여드릴게요. 굿나잇.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일출을 보려고 어제 일찍 잤는데 그닥 일찍 일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나가서 풍경 한번 봐야지. 또 어제 밤에 비가 내려가지고 와우. 아, 일출이 저쪽이구나. 아, 파도 소리 너무 좋아. 와우. 금빛이요, 금빛. 저기 달이다, 달. 저게 달이에요. 감상을 하고 올게요. 어, 너무 예쁘다. 많이 가벼워졌어. 짠! 지금 다 철수했고요. 이제 다른 팀원들 정리만 조금 끝나면은 숙소로 돌아갈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씻고 찬물로 샤워하고 맥주도 한잔 먹고 쉴 거예요. 자, 하산하면서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뿅! 우와! 어디 가니 너? When it's all about the race. 코코넛 게래요. 신는다, 신는다. Got my bones about to break. 잘했어. Body's numb, can't feel the pain. But my soul still got the fire. Got my heart beating faster. No time to waste, cause my time is now.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뭐 어제 간밤에 비도 왔어가지고 지금 좀 미끄럽거든요. 낙엽도 많고. 와. 천천히 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검은 물의 해변이 다와가고 있어요. 와, 햇살이 엄청 따가워요, 지금. 검은 물에. 아, 젖었어! 에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되게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아쉬워. 진짜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거의 다 와가요. 지금 숙소 가서 씻고 할 텐데 이번 괌 일정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백패킹이었는데 어쨌든 무사히 크게 다치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함께 해준 팀원들이랑 최소장님 진짜 짱이에요. 이제 마무리 짓고 저는 한국에서 또 다른 백패킹이나 다른 일상들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